할렐루야. 달라스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하워드 행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조사에 의하면, 지금은 이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미국에 60만 개에서 80만 개 이르는 교회가 있대요. 교단마다 있으니까 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매년 문을 닫는 교회가 3,500개에서 4,000개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해마다 문 닫는 교회, 문 여는 교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요즘은 이런 뉴스에 별로 놀라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중에는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가 끝내 자립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리저리 막 이합집산을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렇게 이해관계로 합병을 하다가 또 갈라져가지고는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반면에 큰 교회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막 예배당 교회당까지 지어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는 점점 비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있죠. 자, 여러분, 좋은 질문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질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문을 닫은 교회, 문을 닫게 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을 닫은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성도 수 많고 건물 엄청나고 근데 문을 닫게 된 교회.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교회라는 간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회였으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붙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교회는 외적으로만 볼 때도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어지면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말하면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수십 년에 걸쳐서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그 장엄한 그 화려한 예배당, 당대 최고였음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건물로도 보나 성도 숫자로 보나 당대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락하게 되어졌어요. 끝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되어졌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예언한 내용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진짜 초토화되어졌죠. 로마에 의해서.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저 성전 터 그냥 벽만 남겨져 있어서 일명 통곡의 벽이죠. 거기에 남겨져 있는 또 성전 기둥이 있는데 성전 기둥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십시다. 성전 기둥이 예전에 이게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는데 로마에서 홀라당 다 벗겨졌어요. 좀 더 자세히 줌됐는 거 한번 볼까요? 조금 줌하니까 보이죠? 저게 금이. 그죠?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영안을 뜨시오. 저 누런 게 금입니다. 과거의 영광의 흔적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 무너지고 다 해파되어지고 오늘 그 이유가 뭔지를 살피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자, 지난주일에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기적을 살펴봤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그런 기적.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기적,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해서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어요. 왜냐?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 뭐 뭐가 일어났다, 병이 나았다, 뭐가 고침받았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르치는 뭔가 진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이 가르치는 그 방향,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표적이 언급돼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궁금했던가 봐요. 유대인들의 어떤 동기나 이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되게 막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냐,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참 성전이 뭔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무너지지 않는 교회란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참 좋아하셨죠.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으로 봐도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세를 되던 해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성전에 머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런 주님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달라져요. 성전에서 막 한바탕 소동을 벌여요. 막 다 뒤집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책찍을 만들어가든 막 책찍질하고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왜 그러셨을까요? 더욱이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이 마태, 마가까지 해서는 이 사건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시다시피 공생에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이 청결을 시켰던 성전 청결 이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사역 말기에 한 번, 이게 두 번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이게 한 번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시기를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기록했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의 눈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봤다고 말하는가 한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렇게 완화된 조금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게 불같이 확 삼킬 정도로. 왜 불같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세 종류의 인간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성지 순례를 하더라도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상인들이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제물로 쓰는 이 제물을 성전에서 판매했던 거예요. 물론 뭐 성소 안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자, 당시에
성전의 모형이 있어서 찍어 왔는데 한번 볼까요? 성전 모형 보여주세요.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중간에 좀 터 같은 데가 있죠. 저게 가운데 보면 저게 이방인의 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지금 저는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저 성처럼 보이는 것 저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저게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래쪽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이는 이게 가로 길이가 480m, 북쪽으로가 어떻게 되냐 460m,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315m, 왼쪽이 280m.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삐뚤하죠. 근데 여러분 말이 480m지 이게 0.5km야. 교회가 규모가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넓은 곳에서 장사치들이 그럼 어디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성전에 둘러보면 기둥도 있고 또 지붕도 있는 곳이 있죠.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당겨서 이렇게 보면 뒤편에 보면 기둥이 쫙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뭐 뚜껑도 덮여져 있는 것 같죠? 여기 길목이기도 하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늘도 형성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뙤약볕 아래에서 그늘진 곳에 장사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장사치들이 마치 모래 입점을 하듯이 성전 아울렛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뒤엎은 거예요. 다 뒤엎은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오염시키는 뭐냐? 교회를 상대로 돈벌이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를 위해서 하여튼 이런 종류의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장사를 해먹었을까요? 에이, 그건 아니죠. 처음 시작은 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절기가 되어지면 본인이 드릴 이 재물을 가지고 양 뭐 이렇게 가지고는 먼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끌고 온단 말입니다. 오는 사이에 재물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생기죠. 그러면 적격 심사에 의해서 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로서 퇴짜를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 앞에 와서 성전 바로 그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여기에 재물을 팔아주면 일종의 뭐예요? 편의 제공이잖아요. 거기다가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면 먼 곳까지 막 가지고 올 그런 수고도 덜고 또 미리 적격 심사를 다 받아놔. 재물이 합격 도장을 다 받아놔. 그렇게 다 받아놓은 재물을 팔아주면 얼마나 편리해요.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가 않죠. 멀리서부터 정성을 다해 재물을 가져와도 멀쩡히 막 품에 안고 그렇게 재물을 가져와도 양을 막 품에 안게 와도 어떻게 해요? 심사해서 퇴짜만 아무리 온전해도 퇴짜 트집을 잡아서 대신에 성전에서 파는 이 재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가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 몇 배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는 파는 거예요. 더 못된 건 뭐냐면 멀리서부터 양을 가져왔어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그리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빨리 왔는데 다시 돌아갈 때 또 이거 불합격 판정받은 양을 데리고 그렇게 갈까요?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팔아버릴까요? 데리고 간다 판다? 예, 팔죠. 저가로 팔죠. 헐값으로. 왜? 불합격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헐값에 팔려진 양을 또 사서 이 희한한 이 성전의 아울렛에 입점한 장사치의 손에 거치기만 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되팔아. 이 돈의 커넥션, 이걸 예수님이 책찍질로 내쫓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만모니즘, 교회를 상대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
요즘 뭐 자기 이득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체면, 자기 입지,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우리 집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이들, 오늘 본문 이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생이 안 풀려요? 자녀들이 꼬여요?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의 어떤 감격 이런 거 벌써 싸하게 씻고 뭐 말라지고. 두 번째 문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노끈으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어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문제냐?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근데 그 당시 유통되던 로마 화폐,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상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으로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화폐가 저기 보입니까? 저 끝에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끝에 보면 세겔 나옵니다. 세겔. 세겔로 드려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20세 이상의 유대인의 남자들은 당시에 어떤 성전세가 1인당 매년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어지면 유월절이 딱 되기 D-Day 20일 전부터 이 성전 몰, 제가 성전 아울렛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환전소가 쫙 차려지는 거예요. 돈 바꾼 주나. 성전은 교회를 상대로 대목이야, 대목, 대목. 근데 이 환전 수수료 얼마를 받았냐? 수수료가 12.5%. 여러분 이게 엄청나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이런 이들의 상을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해요. 근데 세 번째는 진짜 도무지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미 14절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 사람인데 16절에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14절을 볼 테니까 비교해 보시라고 이 사람이 등장해요. 14절에 이미 등장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볼, 비둘기 파는 사람 책찍질해서 보냈다 그랬죠. 근데 16절에 다시 언급돼요. 다시 다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 종류의 장사치 가운데 비둘기 파는 사람을 꼭 집어가 딱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왜 다시 언급했을까요? 죄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먼 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왔어요. 정말 디아스포라는 정말 다른 타국에서 성전에 올라왔죠. 성전에까지 와서 올라와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가늠해 보십시다.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진짜로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아무리 가난해도, 진짜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흔에 빠진 비둘기 제물도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비둘기도 성전 앞에서 상인에게 파는 비둘기가 있어. 그건 합격. 본인이 가져오면 불합격. 그러면 앞에 상인이 파는 비둘기를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비둘기 사야 안 되겠습니까? 사면 시가가 기록에 의하면 최고 많이 올라갈 때는 80배. 그럼 가난한 순례자 제사 드리란 말입니까? 드리지 말란? 못 드리는 거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까지 왔는데 재물을 못 드려요. 정말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정말 울며 겨자 몇 끼씩으로 엄청난 그 돈 80배를 내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질이 나쁜 거예요. 그걸
다 뒤엎어요.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강도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아니다는 게 교회. 그런 교회는 무너진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 무너졌잖아요. 쌓여져 있던 금박도 싹 다 벗겨질 정도로. 자,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자, 마가복음 버전으로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같이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그걸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만일에, 진짜 만일에라는 단서장이 있어요. 만일에 무슨 무슨 교회라고 이름도 있고 십자가도 달고 있는데 그 교회에 기도가 없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교회 아닌 거죠. 네온 사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교회라는 간판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당연하잖아요.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거셨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를 거시면서, 십자가를 거시면서 가르쳤던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 당연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성지에 촬영을 하고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야, 예수님 디기 화가 났네. 와, 뚜껑 열리셨구나. 야, 막 다 엎으셨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자, 다시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구조. 이게 조감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장사치들이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의 행가 기둥들 이렇게 보니 저게 디귿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장사를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울렛을 형성한 거야. 성전 모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해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를 잘 보시면 성전 바운더리에 요게 뭘까? 요거 저기 적어놨네. 안토니아 요새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붙어있어요. 안토니아 요새. 이 안토니아 요새는 항상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안토니아 요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내려다보는 곳이, 높은 지역이니까 내려다보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는지, 어떤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나는지 늘 위에서 감시하던 곳이에요. 심지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니, 성전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죠. 그 에봇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에복을 어디에 보관하도록 했냐? 안토니아 요새. 그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월절 같은, 오늘 본문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축제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로마 군인들이 딱 무장을 하고, 안토니아 요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저 안토니아 요새 이미지 다시 보여주면, 저기서 딱 연결되지면 솔로몬의 행각 위에 지붕 있죠? 양쪽으로 지붕 있죠? 그 지붕 위로 바로 출동이 가능해요. 바로 출동 준비를 다 맞춰놨죠.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조금이라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영상을 제가 촬영해 오기도, 이런 모습으로 제가 찍었어요. 안토니아 요새. 제가 저기 안토니아 요새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이빨이 됐으네. 그 위에 더 있긴 해. 촬영 당시의 모습인데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가, 저 창문 창틀 너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은 창틀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 없죠? 모스크가 있죠?
황금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있는 저 창틀은 그 위에 망대는 물론 제 자리 위에요. 그러니까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고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뭘 하신 거예요? 뒤엎으신 거예요. 막말로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우리야 그 이유를 알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교회를,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그런 로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소동이에요. 이게 어떤 위험 부담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전 청결 이 사건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논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일단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로마 수비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면, 오늘 지금 요한복음 2장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뒤틀리게 되어지는 거죠. 더욱이 진짜 로마 사회를 소욕해하는 자다, 불온분조다 그렇게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끝이죠.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다 뒤엎고 다 하면서 불과 차를 내면서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시면서까지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칼렛이라는 모임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줬는데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는 3년간 코로나로 온 지구촌이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경험했다. 근데 지구촌 어디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없다. 적어도 9.11 사태가 있을 때, 미국에 테러가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그나마 그거라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예배가 더 회복됐냐 그런 것도 없다. 오로지 그냥 전 세계 모든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땅을 흔드시는구나. 땅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일날 2부 3부 때 제가 축도 전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대지진으로 흔들고 계신데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덩이라고, 목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개강입니다. 오늘 주일날 위에 있죠? 양육훈련 개강 예배입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에는 리더스 컨퍼런스입니다. 교사들이요, 목자들이요, 리더들이요, 여러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거시면서까지, 그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가르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산중앙교회가 그렇게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믿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다른 누가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통곡의 벽 일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갔을 때 일이에요. 아, 마음이 진짜 숙연해지더라고. 야,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앞뒤로 흔들고 진짜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막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더욱이 그런 게 말이에요, 우리야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제가 몇 주 전에 보였죠. 영상도 촬영하고 가서 막 더듬어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툴툴 털고 이제 뭐 뒤돌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특히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마치 사극에 보면 그 주상 전하 앞에서 신하들이 뒤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와,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진짜 정성을 다해야 하고 정말 주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뒤를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면서 확 나오고 그런데 말이에요. 물어보십시다. 그 기도가 진짜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 맞나요? 제 대답은 NO.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물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자,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을 헌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완전 불경죄예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치 사극의 주상전하 앞에서 뒤를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성전의 지성소란 모르겠어요. 어디예요? 통곡의 벽. 그냥 그 터에 있는 벽, 무너진 벽. 벽에서 뒷걸음치고 나올 정도인데 그거 다 대놓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라? 택도 아니지. 근데 더 놀래 자빠질 일이 뭐냐?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일이라.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자, 뭐라고 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죠.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계속 이어서 여전히 계속 지었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안디바가 계속 ING 계속 그래도 완성이 덜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보는 성전은 항상 공사 중이야. 평생 공사 중이야. 40년. 지금도 이 서쪽 벽 아래 가보면 그 당시에 공사가 덜 끝난 흔적이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손을 짚고 있는 그 어떤 바위가 있거든요. 레드락이라고 말하는데 자연석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아직 덜 다듬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뭐 다시 짓는다? 이건 말도 아니지. 더욱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성전에 대한 믿음은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 불패의 신학이 있어. 신학. 자, 그도 그럴 것이 현장을 가보면 확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서쪽 성벽터 아래 원래는 그게 지상입니다만 이제 그게 지하가 돼서 위에 쌓이다 보니까 지하가 되는데 성벽터 아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벽 아래 지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짚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벽에 해당되는 지금도 것이죠. 건축 중이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살피면서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적 시리즈를 살피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 이 돌이 시작되어지는 경계 제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이게 하나의 돌입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손을 대고 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위로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을 여기까지. 뭘 끝나는 데까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게 돌 하나예요. 오. 어머, 돌 하나는 뭐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46년 동안 건축하였고 건축할 때 쓰여진 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정말 일부분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었고 주님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직접 와서 보니 이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큰 돌, 그게 하나의 돌, 연결된 게 하나의 돌인데 그 벽돌의 크기가 무게가 400톤, 추정치가. 여러분, 이게 규모가 어떤지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토목공사는 피라미드를 늘 연상하는데 피라미드 공사 때 쓰인 가장 큰 돌보다 20배가 더 큰 돌이에요. 이제 감이 오죠? 성전의 높이도 70m입니다. 지금이야 70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지상 최고의 건축물이었죠. 가장 뛰어난 건축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성전 불패 신앙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건축물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호라 호로라 호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일 건물이라면 우리는 통곡의 벽에 가서 영상 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진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요한복음에 진짜 교회가 생겨나요.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표적이 이런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진짜 교회가 생겨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일 후에 일으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 중요합니다, 믿었더라.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창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구성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그 집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까요? 유대인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은 좀 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의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헐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쌓고 이해관계 쌓고 뭐 자기 어떤 입지 쌓고 그러면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인간들의 이해관계만 남겨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기껏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 나는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난 성전에 서비스하고 있지 않냐, 성전에서 그러니까 난 좀 돈벌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나는 성도 아니냐 그러면서 난 당연히 천국이 보장되었다 주장하는, 한껏 자긍심에 부풀어가지고 건물만 붙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몇 대째 내가 예수, 몇 년째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 교회 아니다. 신앙 아니다 그거. 호러라, 호러. 그거 가르치려고 한바탕 주님이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소동을 일으키시냐? 십자가를 거시면서까지.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무너지지 않는 진짜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